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들에게는 긴장감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싸움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전투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전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한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보다 역사도, 또 문화도, 언어도, 또 집과 성도 그들은 견고하게 이미 가지고 있고 체격도 크고 그리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민족들 이제 그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세입자 우리가 새로운 나흐미터라고 가서 얘기하고 자기를 주장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마치 아비투어를 마치고 마지막 민틀리시 구두시험 하나 남았는데 뭐를 물어볼지 몰라. 만약에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아는 문제를 나올까? 나를 좋게 봐줄까? 두근두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치 월드컵 결승전 피날레에 들어가는 선수들과 같아요. 아레나에 10만 군중이 운집해서 소리를 질러내고 호각을 불고 있고 TV에서는 전 세계가 적어도 10억 명 이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 결승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같은 거예요. 긴장감이 극도로.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코치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모세가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귀에 들어올까? 핵심 중에 핵심. 예,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 모세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무슨 계명? 10계명. 10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계명이 바로 그 하나님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데 왜 하필이면 예배 얘기를 하냐고요. 총 쏘는 법이나 활 쏘는 법 아니면은 어떻게 그들을 포위하고 또 이길 수 있는지 그런 탁틱 전술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전에 TV에 보니까 전설적인 농구팀 마이클 조던이 이끌던 시카고 불스 예. 그 시카고 불스가 마지막 NBA 피날레 결승전에 나가기 전에 라커룸에 탁 모였다가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뭐를 할까요? 예, 그들이 화이팅을 하더라고요. 그걸 딱 보여주는데 한 명이 물어봐요. 지금은 무슨 시간? 그러니까 게임 타임! 하고 쫙 들어가는 거예요. 있어 보였어요. 예, 멋있어. 거기에서 그들이 화이팅을 할 때 스피릿. 제가 중학교 때 핸드볼 선수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핸드볼 팀은 그 엘리트 팀이 아니었어요. 엘리트 팀이란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앞으로 선수로 쭉 자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뭐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이렇게 가듯이 이 엘리트 팀으로 키우는 그런 팀이 있고요. 우리는 그냥 자원자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시킨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대회를 나갔어요. 나가는데 너무 떨리고 너무 걱정이 되고 갔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엘리트 팀을 만났어요. 예, 어릴 때부터 선발돼가지고 앞으로 운동선수로 쭉 클 사람들 그 팀이 와가지고 그들을 봤는데 우리는 보자마자 기가 완전 죽었어요. 유니폼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을 푸는데 그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파이팅도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왜 저런 파이팅을 못 배웠을까? 주장인지 누가 한번 하니까 전체가 하는데 저희가 기가 완전히 죽었어요. 저 팀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근데 만났어요. 졌습니다. 힘도 못 써보고 졌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우리도 다음에는 좀 다르게 무장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스피릿이 중요해요, 여러분. 스피릿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들이 싸우기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스피릿으로 하나가 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가나안의 민족들은 전부 다 어떤 스피릿으로 가득 차 있냐면 우상 스피릿이에요. 우상 숭배로 그들은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너희들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어떤 스피릿이 있느냐가 너희들의 인생을 앞을 좌우할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이고 우상은 누구이냐?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1960년은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인류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우주 여행을 한 해예요. 그 아폴로호가 달나라에 가기 한참 전의 이야기죠. 누가 그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느냐면 소련 사람, 지금으로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었던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그때는 우주선이 아직 발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오리라고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서 우주선에다 태우면서 그 사람은 이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는데 또 우주인이 될 사람들은 키가 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키가 157cm예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올 확률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그가 군인이었는데 2계급인지 3계급인지를 올려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우주선을 타고 나갔는데 물론 아주 짧게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구를 돌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유리 가가린은 살아서 다시 귀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민적인 영웅이 됐어요. 이 공산주의 프로파간다의 홍보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또 계급을 올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20대의 소령이 됐어요. 그리고 좋은 아파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카, 60년대에 멋진 스포츠카를 줬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우주에 가서 무엇을 보았나요? 그랬더니 우주는 검었고 그리고 우리 지구는 아주 파랗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우주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모든 신문의 대서특필이 우주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없었다. 그때 아직 누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모르죠, 물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같이 같은 시대에 살았으면 친구 먹었을 누구냐면 C.S. 루이스가 아 그때 아직 살아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요 한마디 코멘트를 하셨어요.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없었다고? 그 얘기는 마치 햄릿이 덴마크의 성 위에 올라가서 셰익스피어를 찾은 거나 같은 꼴이지. 이해가 되세요? 네,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피고예요. 그가 만든 캐릭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셰익스피어를 직접 만나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해가 눈에 보여서 내가 해를 눈으로 바라보고서야 해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를 믿는 것은 해가 비추는 세상 만물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하나님을 우상하고 혼동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놓고 언제나 볼 수 있는 우상과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혼동한 것 같아요. 유리 가가린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지만 그러나 갈수록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34살의 인생을 마쳤는데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다가 시험 비행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술을 먹고 비행기를 탔다는 소문도 있었고 심지어는 살해당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단순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이 말했지만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했고 헛된 우상의 역할을 하다가 불행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우상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이야기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에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인 거예요. 뭐 신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우상을 보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뭘 원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우리 시대 아이돌들을 보면요. 우리 청소년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아까 지킴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제 설교 원고를 주지도 않았는데 잘도 알죠. 그들은 자기를 숭배했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려고 했고 성욕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물질적이었어요. 예, 바로 그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욕망을 바알이라는 우상에게다가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놓고 숭배하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 가나안의 우상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노골적인 우상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자아에 대해서는 무한 관심, 애정을 가집니다. 얼굴에 주름 하나 없애는 법, 거기에도 눈이 초롱초롱. 욕망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의 욕구가 드러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상들로 우리의 빈 마음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우리들의 삶의 공허를 채울 수 있을까? 진정으로 만족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가짜 문화를, 이 가짜 우상을 폐하시고 그 가나안의 문화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한 그들을 이제 내보내시고 새로운 나그미터, 하나님의 모델 역할을 할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이 우상은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만든 이 우상은 같이 읽을까요? 자기 숭배, 나는 원해요. 우상 숭배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하라고, 자신에게 솔직하라고. 그건 정직하거나 진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골적이 되라는 말이에요. 너 먹고 싶다고 빨리 말해. 그리고 빨리 차지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하지 말지니라 얘기하시는데 그건 무시하고 나는 원해요 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네가 하나님이야. 너를 먼저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하죠? 처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그래? 내가 속았던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생의 중심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죠? 책 같은 거 보면 늘 나오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너를 먼저 사랑해. 너무 그럴듯한데요. 그 다음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끝없는 자기 숭배일 뿐입니다. 두 번째 우상의 모습은요. 같이 읽을까요? 자기 주장, 나의 권리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자기 권리의 우상입니다. 자기 권리를 끝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가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고 권리가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분을 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권리가 빼앗기지 않는 법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내 거야. 너희가 갖고 놀면 안 돼.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고 좀씩 커갈수록 자기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배워요? 욕설을 배웁니다. 내가 주인인데 누가 나를 무시하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욕설을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마치 무서운 표정을 지어서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억울한 일이 생겨서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늘 갈등을 빚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주차장에 자리 하나만 옳게 안 나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어머니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욕설을 한다면 그 어머니가 우상이죠.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괜찮아요 엄마. 우리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욕에는요. 이 God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때는 God이라고 칭찬하지 않아요. 그렇죠? My Lord, My Savior. 네?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그렇죠? 아빠에게 자랑스럽게 사랑을 표현할 때 이윤 씨 그래요? 그건 고발할 때 그러지. 이윤 씨 들어오세요. 네? 그래야지 사랑할 때는 아빠?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욕설에다가 갓을 붙여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 불안한 거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곳에 산다는 것은 너무 불안하죠. 아무도 서로를 배려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서로를 지켜주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뒷담화하고 권리를 뺏어서 자기 권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 잘 예배하고 바알 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알을 잘 섬겼던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북왕국에. 그는 아무래도 바알을 섬기는 게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면 페니키아의 우상 완전히 짱으로 섬기던 공주를 데려왔습니다. 그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주 소문난 악녀예요. 그리고 자기의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가져와서 이 바알하고 짝이 맞았어요. 이 아합은 바알을 잘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아합은 말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물도 없는데 마구간에다가 수천 필의 말을 모아놓고 그 말들에게 물을 먹였어요. 그랬는데 의인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줄로 재워주신 구역이에요. 그 포도원을 나봇은 잘 가꿔서 포도가 너무나 예쁘고 맛있게 나는 거예요. 그 포도밭을 볼 때마다 이 아합이 탐욕이 생겨서 자기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봇이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주신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아합이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왕궁에 와가지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아니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는데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세벨이 껄껄껄 웃는 거예요. 이 못난 사람 같으니 그러고도 당신이 일국의 왕이요? 죽이고 빼앗으면 되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이 아하 그래서 그 의인 나봇을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는 거예요. 그 의인 나봇의 피가 포도원에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해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너의 집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의 피가 나봇의 피처럼 흘러서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이게요. 아합은요 겁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엘리야는 겁이 나. 하나님 잘 섬기는 엘리야는 왠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 거. 엘리야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빈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합이 너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심판의 선고를 들으니까 두려워졌어요. 옷을 찢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풀이 죽고 의기소침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얘기를 전합니다. 네가 돌이키는 것 같으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뤄주겠다. 그러나 아합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아람하고 군대가 전쟁에 붙었어요. 이웃나라 아람과 전쟁이 붙었는데 아합은 힘을 믿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의지하지 않으니까 예, 그가 자랑하는 말들과 전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싸우는데 이 전황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화살이 하나 슉 날아와서 아합의 갑옷을 뚫었습니다. 그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아합이 자 퇴각, 예, 왕이 다쳤으니까 돌아가자 퇴각하자 마찰을 돌이키는데 아람 군대가 아합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아합을 둘러싼 거예요. 둘러싸고 성경에는 해가 질 때까지 공격했다고 그랬어요. 그 마찰을 아합의 마찰을 둘러싸고 해가 질 때까지 공격했는데 아합을 고슴도치를 만들었어요. 아합의 피가 그 아합이 자랑하던 그 전차의 바닥에 흥건히 고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사마리아에다 장사 지냈는데 그 마찰을 어떻게 그 호화스러운 마찰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못에서 그것을 씻는데 그 피를 씻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습니다. 예언은 성취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브랜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국가대표로 나가면 그 국가 유니폼을 입고 국가를 대표하는 그 브랜드를요. 그래서 자기는요, 자기의 권리는 저평가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높여줍니다. 그때 우리에게 샬롬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면서 우리는 주어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동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손과 발일 뿐입니다. 그런 사회는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권리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욕하고 뒷담화하지 않고 은사는 탤런트는 뭐냐고요? 탤런트는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가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데 나를 무시해가 아닙니다. 은사는 사용되는 것이고 소진하는 것입니다. 타다말은 장작개비같이 흉물스러운 게 은사가 아니고요. 완전하게 연소되는 그것이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몇 번째까지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우상은 한번 읽을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성의 절대화. 우상 숭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성욕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게 성욕이에요. 성욕을 채우는 게 우상 숭배에서 클라이막스예요. 바알 숭배는 그래서 숭배하는 자리에서 이 성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종사하는 창기들이 있었는데 여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자 창기도 있고 남자 창기도 있었습니다. 성적인 크로스오버가 자연스러웠어요. 명분은 자녀 많이 낳고 그 다음에 풍년이 들게 한다는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여러 개 달린 여신을 갖다가 놓고 그리고 역시 성적인 대명사인 바알을 갖다 놓고 그들이 거기에서 그런 축제를 떳떳하게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는 그게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선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외설과 퇴폐로 얼룩지게 만들었어요. 그 사회에 사는 어떤 여성도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적인 끝없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의 딸들은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사회는 이렇게 성을 바꾸어 쓰는 성적인 자기 만족을 동성애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으로 만들었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젠더 이슈 그리고 성적 지향.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공부 한참 필요해요. 분명히 단순한 것인데 그렇게 말로 미화시켰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긍휼히 여기고 아끼고 잘해주는 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가 여자에게 호감과 연민과 그리고 사랑해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적으로 탐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음란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를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걸 법으로 만들어놔서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법에 저촉될 수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는 세계적으로 4천만 명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정식 공식적으로 완치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에이즈 환자는 신원을 추적하면 안 됩니다.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성적 만족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어른이 되기만 하면 성적 만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묻고 살 겁니까? 그게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를 공감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어떻게 가장 쓰임받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까? 이것이 훨씬 더 귀중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춘기가 지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우상의 모습은 같이 읽을까요? 자기 만족, 나를 위한 세상. 마지막 우상은 자기 만족의 우상입니다. 세상은 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나는 소비자이고 소비자를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단 한 가지 돈이 필요합니다. 돈. 돈은 어디까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역시 그러한 풍조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돈으로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처럼 거짓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만족됐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만족을 제한시켜야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젊은 이 코로나19가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그래서 젊은 세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걸리면 걸리라지 뭐. 그리고 코로나 파티를 버렸다고요? 여러분, 그 자기 만족의 우상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자원의 남구를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지키고 만족을 위해서 뺏고 빼앗는 분쟁과 그래서 분노와 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회에서 경쟁하고 싸워 이기도록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리고 물질의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것을 기대하나요? 아닙니다. 가나안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시려 하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의 집을 지으시고 진정한 스프릿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 예배자들을 그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대동사회를 그곳에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의 브레이크를 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가? 우상을 열거하다 보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가 믿고 예배하던 하나님이 아까 그 우상하고 비슷하던가요? 아니죠.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예? 확 느껴지잖아요. 와우, 우리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아주 닮아있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은밀하게 뭔가 기대하던 그런 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이야기는 내가 성경 안 읽어도 내가 바라던 것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리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 앞에서는 내 죄를 감추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을 영접하니 그 죄가 내게서 해결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잊어버리게 해줄게 하는 퉁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참된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일은 우상 앞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되신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셨습니다. 내 인생을 도와주는 우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묻습니다. 엄마, 우리 왜 독일에 왔어? 그런데 우리 한국 안 가고 왜 독일 살아? 바보, 그걸 모르니? 우선은 비자 받기가 쉬웠고. 왜 안 가냐고? 학비가 없잖아. 그 밖에는 네 아빠한테 물어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애야, 우리도 인생의 바람에 밀려서 여기까지 왔어.
너희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늘 두려워했고 그러면서도 사는 게 바빠서 살기 바빴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 목적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엄마 아빠 삶의 주인을 만나고 인생에 사는 목적을 발견했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어디에 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얘기하자면 유럽 사람들이 앞으로 너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게 될 거야. 저 신비한 어두운 피부의 사람들, 아주 어둡진 않지만 오피스타운의 숲속에다가 이상한 교회를 지어놓고 새벽마다 소리 없이 몰려들고 사라지는 사람들, 생긴 것은 분명히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왠지 기품이 있고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들, 세상과 등진 신비주의자도 종교에 미친 광신자도 아니면서 왠지 착하고 왠지 친절하고 왠지 호감이 가는 합리적인 그리스도인들, 자기 욕구에 노골적이지 않으면서 때로는 소극적인 듯한데 알고 보니 놀랍게 실력이 있고 놀랍게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로 이루어진 사람들, 생각이 편협하거나 배타적이지 않으면서도 신앙 고백이 선명한 사람들, 이제 갈 길 잃은 유럽, 갈 길 잃은 세상에 이 다문화 사회 속에 바로 저런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목적 삼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은 차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다.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해야 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왜 여기에 있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종교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그에게 예배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때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그리고 그 성품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세상이 우리에게 설득하고 그렇게 보여준 것들, 하나님 이 우상의 단을 허물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가나안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 예배자로 그 스피릿으로 하나님 바알과 그 극대화된 자기 욕망과 하나님 성과 물질과 그리고 자기 권리에 취해 있는 하나님 그 죄된 욕망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기
기대합니다. 하나님, 죄와 전쟁과 질병과 죽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